성행품, 거룩한 행, 파트 2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사성제 밖에 또 다른 진리, 즉 오제가 있겠나이다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설한 이유가 사성제에 두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란 중품과 상품의 지혜인데요. 중품은 성문과 연각의 지혜이고요. 상품은 바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 287페이지 아래 부분에서부터 28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요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경전 내용은 궁금하신 분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세간의 진리와 첫째 가는 진리의 뜻을 물으십니다. 여기서 첫째 가는 진리는 경전에서 제1의제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첫째 가는 진리. 이거는 가장 뛰어난 참된 진리, 그 제1의제를 말합니다. 첫째 가는 진리, 제1의제 속에 세간의 진리가 들어있는지 또는 세간의 진리 안에 첫째 가는 진리, 제1의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여쭙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진리는 곧 하나인 셈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289페이지 아랫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제, 세상의 이치와 제1의제, 이것은 가장 뛰어나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 제1의제의 뜻이 어떠하나이까? 세존이시여, 제1의제 가운데 세제가 있나이까? 아니면 세제 가운데에 제1의제가 있나이까? 만일 있다면 한제, 이거 한제는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한제 같은 하나의 진리일 것이 없고 없다면은 둘이 서로 포함되지 않다면 여래의 허망한 말씀이 아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러한 문수사리 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진리는 곧 첫째 가는 진리, 제1의제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다만 중생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방편으로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뿐인데요. 만약 언설에 따른다면 곧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간법, 세법이고요. 두 번째는 세간을 벗어난 법, 출세간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 고성제를 말하는 거죠. 또 모임, 집착, 모일집자, 집성제를 이 모임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고성제와 모임, 집성제는 범부의 경계로 세간법의 경계에 들어가고요. 사라짐, 이거는 멸성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라짐과 도, 여기는 도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짐과 도, 멸성제와 도성제는 지혜로운 이의 경계로서 출세간법의 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세법에 속한 영역인 거죠. 결국 방편으로 남아 진속 이제를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사리 보살이요. 부처님께 진실한 이치가 무엇인지를 여쭙고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291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실한 이치, 즉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실한 이치, 실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어떠하나이까? 선남자여, 진실한 이치라 함은 이름이 참된 법이니 법이 참되지 않으면 진실한 이치라 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진실한 이치라 함은 뒤바뀜이 없음이니 뒤바뀜이 없는 것을 진실한 이치라 하느니라. 진실한 이치라 함은 허망함이 없는 것이니 허망함이 있으면 진실한 이치가 아니니라. 진실한 이치라 함은 이름이 대승이니 대승이 아니면 진실한 이치라 하지 않느니라. 진실한 이치라 함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마군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마군의 말이면서 말이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실한 이치가 아닌 것이다. 선남자여, 진실한 이치라 함은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둘이 없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한 것을 진실한 이치라 하느니라.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이치, 실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승이 진실한 이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293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대승이 진실한 이치라면 성문이나 벽지불승은 진실치 못함이겠나이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수사리요. 이승은,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연각을 말하는 거죠. 이 성문 연각은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하니 성문 연각이 모든 번뇌를 끄는 것은 진실이라 말하지만 무상하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함은 변역하는 법을 변화가 되는 그런 법을 말함으로 진실하지 않다고 이름 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선남자여, 모든 외도는 괴로움이란 참된 이치와 집이란 참된 이치만 있고, 그러니까 앞에 고성제, 집성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이치만 있고, 열반이라고 하는 참된 이치, 뭐 멸성제, 도라는 참된 이치, 도성제는 없느니라.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라 생각하고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생각하고 과, 결과가 아닌 것을 결과라 생각하고 인,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 생각하나니 이러한 뜻으로 저들에게는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느니라. 네, 요 뜻이 조금 명확하지 않긴 한데요. 문수사리 보살은 진실한 진리의 뜻,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한 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진실한 진리는 뒤바뀜이 없고 또 허망하지 않고 대승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의 도가 청정해서 둘이라 둘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도가 가장 청정하고 하나가 진리라는 그런 뜻인 거죠. 문수자리 보살은 다시 여쭙기를 진실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진실한 법은 바로 열애와 허공과 불성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진실하고 모임, 집성제를 말하는 거죠. 모임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진실하고 집성제가 또 진리이고 사라짐이 있고 진리가 진실하고 멸성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가 있고 진리가 있어 진실하지만 도성제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있지만 진실한 것은 바로 열애라고 하는 것이고요. 열애는 바로 진실이고 진실한 것은 곧 허공이고요. 허공이 곧 진실하고 진실한 것은 곧 불성이라고 하시고 그에 관련된 내용이 294페이지에서 298페이지에 나오는 경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요. 거의 뭐 4페이지, 5페이지에 이 내용이 계속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경전 내용을, 교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 성향품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향품의 마지막 부분은요. 삼법인과 전법륜 또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설산에서 수행하시던 그런 중에 나찰로부터 듣게 된 개송, 곧 생멸법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의 교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본불교, 그러니까 초기불교 시대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십니다. 삼법인에서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법자의 도장인 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뜻이 법의 도장이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것이 찍혀 있으면 진짜고요. 이것이 찍혀 있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진위를 판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삼법인을 삼법인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으면 불교인 거고요. 삼법인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삼법인은요.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두카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아니짜. 이게 원어로는 아니짜라고 하고요. 재행무상. 재법무하. 재법무아입니다. 모든 법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아나타. 라고는 이 세 가지를 처음에는 가리켰습니다. 이게 삼법인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였는데요. 이 최초의 삼법인은 간단히 말하면 고, 괴로움이고 무상, 무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 무상, 무아. 이렇게요.
그래서 후에는 일체 계고를 열반적정으로 대체해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최초의 어떤 그 삼법인에 열반적정을 추가해서요.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요렇게 네 가지를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의 원인이 인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체 계고의 현실 인식은요,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의 뭐 고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성질 또는 뭐 고정된 고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또는 뭐 고의 원인이 뭐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재행이 무상한 것이지요. 인간은 항상 변하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보통 인간들은 항상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요. 즉 재범무하죠. 그런데 그 고정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실체라고 고집하는 데에서 바로 고의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변한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를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수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